우리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의미에 반응. 뜻이라는 것은 결국 의미입니다. 의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의미가 있어. 내가 사는 이 삶은 살만해. 의미가 있다는 말은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보람이 있는 삶이야. 내가 하루하루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 이것이 유전자는 그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나의 삶 자체가 뜻이 있는 삶이다. 의미가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이 그것이 진짜 힘이 되는 그 의미다운 의미는 진선미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 있을 때. 네. 여러분, 강원도 양양. 그러면 뭐 대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지명이에요. 뭐 양양 그랬다고 유전자가 켜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양양 그러면 누구 유전자는 켜지게? 예, 이상국 박사 유전자가 켜져요. 왜? 그 양양은 사랑하는 나의 아내의 집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양이 하나의 지명, 그거는 사실에 불과해요. 대한민국 강원도에 속초 밑에 양양이 있지, 있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랑이라는 그 의미, 양양은 특별한 곳이야. 왜? 내 사랑하는 아내 집이 있으니까. 우리 처가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양양 소리만 들어도 유전자 켜지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싸워서 이혼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양양 그러면 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의 일개 지명이 그게 의미, 좋은 의미가 있을 때는 그 양양이라는 그 지명을 들어도 내 유전자는 켜지고 그게 부정적인 나쁜 의미가 깃들 때는 꺼져버려요. 그래서 의미가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 삶, 내가 사는 삶. 그 뭐, 산다는 삶이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뭐 하다가 뭐, 늙어서 뭐 병들어서 죽으면 돼버린다. 그런 삶 자체에는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그렇죠. 근데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있는 삶이라야 돼? 네, 사랑이 있는 삶이야. 네. 내 삶 속에 아무런 사랑이 깃들지 않았더라면, 않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요즘 이 치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치매 걱정을 합니다. 혹시 내가 치매 걸리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내가 치매 걸릴지 안 걸릴지는 나도 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치매 걸린다는 것이 그냥 운이 좋으면 안 걸리고 운이 나쁘면 걸리는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네. 이게 분명히 내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었나, 여기에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유전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전자 지도. 자, 유전자 지도를 보면,
자, 인간 유전자 지도. 1번 염색체. 쭉 아래로 내려가면, 여러분, 지난번에 보시고 공부했죠. 여기 보면, 우리 1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다. 이 치매도 유전자가 변질돼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변질되는 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원인이 원인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까?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대로 하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산다는 거, 이거는 건강에 아주 좋지 않아요. 아주 좋죠. 제가 옛날에 미국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돈 참 잘 벌었어요. 그 미국인 환자들이, 백인 환자들이 저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믿어주고, 그래서, 야, 이제 자기들끼리, 야, 거기에 한국인 의사가 거기에 있는데 참 좋아. 그래서 자기들끼리 소개를 해가지고, 환자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돈을 참 잘 벌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금요일이 되면 기분이 참 좋았어요. 왜? 토요일 날 병원에 안 가도 되고 일요일 날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왜냐하면 하루하루 병원에서 환자를 보면서 진찰하고 진단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지겨웠어요. 왜? 안 낫는 게 뻔하니까. 네. 이제 고혈압 환자, 뭐 전식 환자, 당뇨 환자, 뭐 와봐야 맨날 같은 약 처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 내가 처방해주는 약을 그 환자들이 먹으면 낫냐? 안 낫는다고. 그죠? 혈압약 주면 혈압이 조금 내려가고, 안 먹으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약이에요? 죽을 때까지. 좀 내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탁 환자가 덜컥덜컥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낫지도 않는 약을 이게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처방해주고, 이 환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꼭 와서 혈압 재봐야 되고, 그럼 맨날 똑같은 환자고, 또, 아직도,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환자는 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맨날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는 거지. 탁, 뉴 스타트처럼 병이 탁 나와서, 이야! 정말 이상구 의사가 치료를 잘했다 이런 건 없어요. 와, 뉴스타트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 사람을 생기를 주셔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루, 의사 생활 하루하루가 exciting.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외과 의사가 참 부러웠어요. 외과는 뭐예요? 뭐 떼내고 탁 떼내고, 탁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가, 쓱 좋아지. 그것도 뭐, 완전히 치유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화끈한 변화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내과, 뭐 이런 거니까, 참 지겨웠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로서 오늘 너 병원에 가서 환자를 보고 보면서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아, 자꾸 퇴근 시간만 기다려지고 이렇게 되면 참 건강에 좋지 않은 거예요. 왜? 지겹고 막 이러면 유전자가 자꾸 꺼져. 왜? 지겹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보람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야, 치과 의사도 참 부럽다. 아, 제일 부러운 의사가 어떤 의사냐면 정형외과. 톱으로 디립다 썰어가지고 어떻게 잘라내고 망치로 쳐서 붙이고, 그러면, 그러면 눈에 팍 띄게 막, 야, 그래서 그, 참,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부러웠어요. 자, 그래서 의미가 없는 생활을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으면 그게 우리 유전자는 의미가 있을 때 거기서 의미에서 힘을 받고 그래서 활발하게 켜지고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거예요. 밥맛도 있고 운동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일요일 아침이 되면 기분 나빠. 왜 내일 또 출근해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많은 공무원들도 또 가면 뭐예요? 맨날 똑같은 일. 이래서 참 하루하루의 내 직장 생활이 그 직장에서 시간을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의미 있는 생활이라 했는데, 의미가 없을 때는, 자꾸, 의미가 없으면 우리가 자연히 무슨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지겨워 죽겠어. 또는, 힘 빠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요일 오후부터는,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금요일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이 치매라는 병이 왜 걸리냐, 라는 데 대한 정확한 그 원인이 확실하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벌써 밝혀졌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이 닥터 스노든 박사라는 이 사람이 밝혔어요. 그런데 밝혀가지고, 이 치매 원인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이 타임 잡지사에서는 기자가,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연구 결과다. 그래가지고, 타임지에 이렇게 특집으로 이 사람의 연구를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원인을 확실하게 밝힌 것 같아. 됐는데, 학계에서는 이 사람을 별로 알아주질 않아. 근데 의사들이 아닌 타임지 기자들은 그 의학 기자들은 와 이거 치매 결과가 밝혀졌네 이래가지고 여기 대대적으로 보도한 겁니다. 이 스노든 박사가 치매를 연구해서 이 좀 원인을 찾아서. 이 원인을 알게 되면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여러 각도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기후의 영향을 받나, 뭐 습도가 문제인가, 뭐 너무 건조한, 너무 추운 지방에서 삶은 침해 잘 그리나, 혹은 뭐 이렇게 북극이나 이런 밤이, 겨울이 되면 밤이 너무 길고, 그런 걸 아무리 갖다 대입해서 연구를 해봐도 뭐 뚜렷한 그 차이가 없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결국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보다도 무엇, 어디에 영향이 있겠다? 이 내면에, 예. 내면에 그 영향을 받는 모양이다. 우리의 마음의 영향을 받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이 마음 속, 마음에 두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마음들이 다 복잡하잖아요. 우리 인간 관계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생활도 금슬 좋게 잘 사는 사람이 있나 하면 또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괜찮은데 시어머니가 문제고, 또, 시어머니가 괜찮으면 또 시동생이 문제고, 또 시누이가 문제고, 거기다 올케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 복잡해.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제일 복잡한 나라가 아닌가 싶어.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실험 대상을 수녀님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수녀님은, 수녀님들만 대상해서 보면 이 사고방식도 같아 안 같아요? 왜? 종교가 같으니까. 그리고 뭐 꼴통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시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인간관계가 단순해.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사는 수녀들 중에 왜 이 치매에 걸릴 수 있을까? 그거를 보면, 원인이, 수녀들을 잘 관찰해 보면 원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 그래가지고, 가만 살펴보니까, 수녀 사회에서도, 이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매 걸린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젊으면 치매 안 걸리냐? 그건 아니라고 또. 그래서, 60대에서도 상당히 치매가 발전하는 사람들이 많고, 80대 들어가서도 치매기가 전혀 없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탓만 할 수가 없고, 어떤 다른 요소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녀님들 간에서도 벌써 60대 부터 치매가 시작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분들이 있냐고 하면, 이 할머니서 80대에서도 기억력이 생생해. 그래서 이게 나이에 완전히 영향을 받는 거는 아니구나. 나이가 들수록 치매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은, 이 나이 말고 어떤 내면의 환경, 내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수녀원에다가 이제, 수녀님들은 뭐, 쓰거나 안 쓰거나, 하여튼 그 일기장이 있고, 그 일기를
쓰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수녀님들의 그 지난 수년 동안 뭐 10년 뭐 그래서 일기장을 좀 이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 수녀원에서도 이 지금 이 치매라는 병이 이게 심각한 병인데 그 원인을 밝혀내겠다고 하니까 참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협조하겠다고 해서 이제 일기장을 제출을 했고 이분이 이제 그래서 678명의 수녀님들을 아주 밀착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녀님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 뇌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뇌도 잘라서 보고 치매가 어느 정도이냐 하고 이제 아주 방대한 연구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울 때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바대로 하면 뇌세포는 죽었다 깨도 재생하지 않는다. 일단 죽었으면 뇌세포는 끝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배웠고 그 다음에 재생 안 하기로 유명한 세포들은 신장세포, 콩팥 세포도 재생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심근세포, 심장근육세포. 그래서 심근경색이 왔다. 그러면 거기서 죽은 심근세포들은 재생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관절에 있는 그 연골도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재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저는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뉴스타트 하기 전에는 뭐 뇌세포 재생 안 한다, 뭐 심근세포, 신장세포, 연골 재생 안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뭐 간 경화에 걸리면 그거는 끝이다. 간은 재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경화에 걸려가지고, 복수가 차게 되면, 주로 2년 안에 죽는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 그건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뉴스타트를 할 때는, 재생이 되어야만, 뉴스타트 하는 보람이 있잖아. 재생 안 되는데 아무리 뉴스타트 해봐야 재생이 될 리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재생의학, 네. Regeneration Medicine이라는 이제 그런 학문이 서서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 알게 됐습니다. 요즘은 이 구글이 있기 때문에 구글 들어가서 재생의학, regeneration medicine 치면 쫙 그 연구한 것들이 쫙 논문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쫙 보니까, 여러분, 아주 연구가 활발하게 되면서, 되어가고 있으면서, 보니까 연골도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와, 연골이.
연골이 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여러분, 이제 류마티성 관절염 그러면 그거는 무슨 병입니까? 그게 자가면역병이에요. 그거는 T세포가 정상으로 T세포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더 이상 그 관절 조직을 공격하지 않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안젤라 씨도 그 심한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걸렸는데 뉴스타트를 하니까 어떻게 그 손상받은 염증받은 관절 조직 연골들이 다 재생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재생의학을 연구한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그게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흔히 우리가 그 류마티스성 관절염 말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관절이 닳아서 마모가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뼈와 뼈끼리 부딪히니까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붓고 이래서 이런 관절염을 퇴행성 관절염이라 불려요. 그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진짜 원인이 뭐냐라고 우리가 배웠냐고 하면 퇴행성 관절염은 그 나이 노화 때문이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 환자도 어떻게 이렇게 암 때문에 뉴스타트를 하러 왔는데 암이 나오면서 퇴행성 관절염도 같이 낫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 논문들을 찾아본 거예요. 과연 이 퇴행성 관절염이 나으려면 연골이 다시 재생이 돼야 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 퇴행성 관절염은 이 나이가 진짜 원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여러분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100명이 있다면 20대, 30대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그 100명 중에 25명이야. 그러면 20대, 30대에서도 어떻게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노화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이거 봐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연골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산이 되냐 하는 것부터 제가 이제 깊이 연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뼈예요. 그렇죠, 뼈. 그래서 뼈를 이제 확 떼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세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맥혈관, 이게 모세혈관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골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조골세포. 조골이란 말은 뼈를 조성하는,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다면. 뼈를 만들면 이 뼈에는 단단한 뼈도 있고 또 무슨 뼈도 있어요? 연골. 그래서 연골을 만드는 골을 만드는 그런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연골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연골이 저는 이제
이제 얼마나 남았나? 이제 한 6개월, 7개월만 있으면 제 나이가 80이에요. 그런데, 관절, 관절이 건강해. 젊을 때는 저도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쩔뚝거리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지금 요새 저는 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무릎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래도 그것도 없어.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자, 뭐가 문제라? 연고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졌냐, 안 꺼졌냐,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연고를 만들어내는, 연골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기가 막혀서 많이 꺼지면 연골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마모가 돼서 없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유전자의 문제야, 결국은. 자, 그래서, 그다음부터, 여러분,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면, 이제 연골은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고 하던 사람도 연골이 재생돼. 그렇죠. 무조건 당신은 퇴행성 관절염이요. 그러니까 이제 연골이 마모돼서 관절을 못 쓰게 됐으니까 이거 잘라내고 어떻게 하자? 인공 관절을 집어넣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이 하나님의 생기, 이 뉴스타트 이거를 모르면, 이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고, 자, 뇌세포가 이제 재생을 절대로 안 한다. 그랬는데, 드디어 뇌세포를 뉴런이라고도 부릅니다. 뇌, 상식이 뒤집혔다. 뉴런, 뇌세포도 어떻게 증식한다.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대뇌에는 약 천억 개 뇌세포, 뉴런이 있다. 그런데 하루에 뇌세포가 10만 개의 뇌세포가 뉴런이 매일매일 죽어간다.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뭐예요? 상식이었다. 그러나 1988년 이게 뒤집혔습니다. 뇌세포도 새 뇌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아주 획기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NGF라는 물질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Nerve 신경, G는 Growth. Growth는 성장, factor, 물질. NGF라는 옛날에는 몰랐던 물질을 발견했어. 이게 뭐냐? 뇌에서 뇌세포를 증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이 생산되면 뇌세포가 새로 생겨. 문제는 뇌세포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NGF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야. NGF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NGF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진 사람이야. 그럼 왜 그 사람은 유전자가 꺼졌을까? 생기가 막혀서 그런가? 결국은 생기로 돌아가. 여러분. 예. 그렇지, 생기. 예. 저기 주책 하나 더 나왔어요. 좋았어요. 생기. 예.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생기가 모든 것의 시작점. 그 생기를 모르니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문제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1988년에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현대의학의 그 기초의학자들은 돈 못 버는 의사들이에요. 실험실에서 연구만 하는 의사들은 이걸 발견했다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환자를 보는 소위 기초의학이 아니고 이제 임상의학이라고 그래. 임상이란 말은 임은 임한다는 말이고 어디에 임했다. 상은 뭐예요? 병상. 그래서 병상에 직접 가서 환자를 보는 그런 의사를 임상의학 자라고 그래. 그런데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환자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맨날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이요. 그러니까 뭐 월급 빠듯하게 받고 연구하고, 이 사람들은 돈 많이, 환자를 직접 보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막 이 연구가 재밌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기들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의미를 느끼고 내가 이런 걸 발견했다. 이런 게.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은 참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발견해내도 임상의학자들은 이걸 별로 달가워하지를 않아요. 왜? 이게, 그렇죠. 뭐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별로 돈 안 되는 얘기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놀라운 그런 과학적 발견을 해도, 와,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1988년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미국서 발간되는 이 유명한 과학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Scientific America. 5월달 몇 년도? 1999년. 그러니까 11년 후에 드디어 이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아주 큰 기사를 냈어요. 여기 보면 New Nerve, 새로운 신경 세포, New Nerve Cells for the 어디 adult, adult라는 건 뭐예요? 성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뇌 세포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대서특필했어요. 그래도 임상의학자들은 별 관심 없어. 그런데 그럼 임상의학자라도 뭐 하는 의사는 화끈하겠습니까? 뉴스타트 하는 의사. 그래, 내 세포도 재생을 해야지. 물론 해야 뉴스타트를 할 뭐예요? 보람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Contrary to dogma. 도그마라는 것은 주장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장의 정반대로 이 말입니다. Contrary라고 하면 Contrary to the dogma, the human brain does produce new nerve cells in the adulthood.
성인에 와서도 어린 아기 때야 물론 뇌 세포가 생기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일단 성인이 되면 절대로 새 뇌 세포가 안 생긴다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다. 이때까지의 주장과는 어떻게 정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왜 생기냐, 왜 세뇌세포가 생기냐. 이게 이제 빨간색이 뇌세포입니다. 빨간색이 그 뇌세포의 특징은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꼬리가 긴 꼬리가 있어요. 이 꼬리를 축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뇌를 잘 살펴보니까 뇌 안에 뭐가 있어? 이런 초록색 세포, 뭐 색깔이 실제로 초록색이란 건 아니에요. 좀 구별하기 위해서. 초록색 세포, 이것을 줄기세포라는, 뇌에도 줄기세포라는 세포가 있어가지고, 그 줄기세포가 1차 성숙하면 이것이 좀 미성숙한 성숙된 줄기세포가 되고, 이 성숙된 줄기세포가 2차적으로 성숙하면, 미성숙한 뇌세포는 꼬랑지가 길지 않죠. 그렇죠? 아직 꼬랑지가 안 생겼어. 그래서 이 미성숙한 꼬랑지가 없는 뇌세포가 3차 증식을, 성장을 하면, 이렇게 꼬랑지가 긴, 완전히 새로운 뇌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확실히 밝혀져 버려요. 그러면, 뇌세포가 내가 중풍에 걸렸는데, 중풍에 걸렸다는 말은, 뇌 혈관이 막혀가지고, 나의 그 특정 부위에 있는 내 뇌세포들이 다 뭐야?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그러면 그래서 중풍 걸려도 아주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좋아지고 점점 악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뇌세포가 생길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악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네, 악화된 사람은 중풍 걸려가지고도 마누라를 구박하고, 화내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내가 중풍에 걸렸다, 뭐, 이런, 남, 뭐, 원망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은 유전자가 안 켜지죠. 그렇죠. 그것이, 무엇의 지배, 무슨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악령의 지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뉴 스타트를 하게 되면, 예, 성령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자, 이거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졌어. 그래가지고, 줄기세포를 자꾸 성숙시켜서,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다라고 우리도 의과대학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루에 10만 개씩 다 똑같이 죽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보니까 그것도 평균치예요, 평균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6만 개가 죽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4만 개밖에 안 죽어. 그러면 그 평균 내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16 더하기 4 하면 예? 그렇죠. 20만. 20만 나누기 2 하면 10만이 나와.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은 다 10만 개씩 죽는다 이거야. 그게 아니야. 자,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4만 개밖에 안 죽게? 티세포가 많은 사람.
예? T세포?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니까 뇌세포는 가만 보니까 죽기도 하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면서도 한쪽에서는 뭐예요? 자꾸 뇌세포가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그래요. 피부 세포도 이게 다 죽어서 떨어져 나가. 여러분이 세수하면 피부 세포가 많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러나 해골 안 나오잖아요. 떨어져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한 40년만 세수해도 해골 나와. 그 해골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도. 그 왜 그래요? 피부 세포가 자꾸 재생한다. 그래서 피부세포 겉으로 떨어져 나가면 밑에서 자꾸 자라 올라오기 때문에. 그 뇌도 그래 알고 보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뇌세포 성장을 시키는 이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은 뇌세포 죽는 숫자가 어떻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 NGF가 잘 생산되냐 안 되냐는 결국 유전자가 생기를 얼마나 받고 기본 여건 뉴스타트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뇌세포가 죽는 수가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루에 16만 개 죽는 사람은 치매가 빨리 올 거고, 하루에 4만 개밖에 안 죽는 사람은 치매 안 걸릴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박수! 아.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이런,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늙으면 다 치매 걸린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녀들을 연구를 해봐도 80이 넘어도 기억력이 생생한 사람들이 수녀님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그냥 뭐 삼겹살 막 이런 거 막 기름기 많은 거 막 때려 처먹고 사느냐 아니면 뭐요 다 건강한 음식을 잘 먹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물도 충분히 마셔주고 맑은 공기 그러면서 뉴스타트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웃어가면서 이 진리를 배우고 박수도 치면서 사느냐. 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국은 이 생기만 뉴스타트를 통해서 이렇게 받으면은 모든 질병은 충분히 예방되고 또 회복될 수 있게 돼 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과학자가 수녀님들의 일기장을 보고 싶다.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일기장을 제출받아서 쫙 검토를 해보니까 딱 맞는 거야. 생각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이가 이렇게 80이 넘어서 은퇴한 수녀님들도, 님들은 보면, 나이가 들어도 치매가 아직 안 걸린 수녀님들은 일기를 많이 썼어, 첫째. 그리고 치매에 걸린 수녀님들은 젊을 때부터 일기를 하나도 안 쓴 수녀들이 많고, 그리고 내용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일기장을 많이 쓴 수녀님들은 왜 썼겠어요? 그날 하루가 참으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썼죠. 의미 없는데 일기를 뭐라고 쓰겠어요?
그래서 이제 짐에 빨리 걸린 수녀님들의 일기장을 들춰보면 뭐라고 써놨냐 하면 오늘도 지겨웠다. 참으로 내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나는 내가 수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요? 정말 후회한다. 뭐 그리고 뭐 또 한 며칠 지나면 옷 벗고 나갈까 보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옷 벗고 나가도 갈 데가 없구나. 이렇게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수녀님들이 치매가 싹 오는 게 왜? 이 유전자가 쫙 꺼지면서 뇌세포가 죽기만 하지 새로 생겨나는 뇌세포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 짐에 빨리 걸릴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런데 이런 수녀님들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도 아주 기억력이 생생하고 뇌세포가 충분히 많은 수의 뇌세포가 유지되고. 우리 김영숙 교수님 보세요. 90세인데도 뭐를 강의를 듣고 쓰고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나도 배워야지. 아, 지난번 강의를 내가 다 잊어버렸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배워보니까 더, 흥미가 있고, 그 나는 이제 90세, 아이, 뭐, 배우고 뭐, 필요 없어. 이러면 그게 짐에 걸릴, 치매를 불러오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잖아요, 또. 아야야야야, 막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막 생각하기 싫다. 생각 안 하면 뇌세포 필요하게 안 하게. 아이고. 아이고, 골치 아프다. 그래서 나이가 저렇게 드시더라도 배울 거는 배워야지. 오늘도 아침 강의가 다 끝나니까 저 김 교수님이 어느 유명한 대학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탁 이렇게 근사하게 써놨는데, 그래서 돌에다가. 그런데 자기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게 무슨 뭐 그렇게 인상을 강하게 받지도 않았고 뭐 아는 둥 마는 둥. 그런데 이분이 나가면 박사님 오늘에야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을 속속들이 깨달았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란 우리가 사람은 자꾸 배워야 돼. 깨닫고 배우고 그러면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모든 그 유전자가 계속 나이가 들어도 활동을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 스노든 박사가 아주 큰 공헌을 했다고 봐요. 아마 이분의 그 이 짐의 연구 결과를 제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뉴스타트를 확실하게 정당화해주는 짐에 관한 연구다. 얼마나 멋진 연구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예? 이 사람이 이때가 50대 중반인데 지금은 아마 이게 한 20년 전에 나온 결과니까 이제 나이가 상당히 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런, 우리 김 교수님 보고 제가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
제가 자꾸 할머니라 그러니까 제 기분도 이상해. 저도 할아버지면서. 내가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 옛날에 뭐 서울 갈 일이 있으면, 지하철 탈 일이 있으면 지하철 타고, 이렇게 있으면, 할아버님, 앉으세요. 그러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할아버지라고 보내가. 다리 아픈 거 하나도 없거든. 얼마든지 서서 갈 수 있어. 그냥 앉기도 그렇고, 안 앉기도 그렇고. 자, 그래서 그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자식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이제 할머니는 나는 안 간다 그러다가 한국에 이제 남아있으니까 외롭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에 이민을 이제 갔다고요. 갔는데 할머니가 이민 가서 딱 보니까 이민 간 할머니들 참 외롭습니다. 아시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참 외롭고. 왜? 일단 이민 가면 며느리나 아들이나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고, 그 다음에 애들은 나중에 조금 있으면 말이 안 통해요. 애들은 영어만 드립다. 그리고 이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니까 영 막 구식이고 막 촌티 나고 막 이래서 애들 싫어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그 거기서 어떻게 살아? 아, 손자들하고 이쁘다 와서 앉아봐.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할머니가 다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그냥 한국 할머니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이게 살맛이 없겠구나. 애들한테도. 그래서 일단은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제, 그때, 그 할머니가 대구 할머니인데 경북여고를 나오셨어. 그래가지고 영어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잘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뭐 글은 읽고 뭐 해석은 되지만은, 이게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그때는 카세트였어. 카세트를 틀고, 그 다음에 한글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같이 탁 한 장에 있는 영어책, 그 성경책을 사가지고, 이 할머니는 한글 성경을 많이 외우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해석이 빨리빨리 되지. 그러니까 이제 영어 공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카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들으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발음하는지, 이거를 철저히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 손자, 손녀들이 이 할머니가 기특한 거야. 다른 집에 가면 할머니가 이래서고, 근데 우리 할머니는 뭐요? 영어 공부를 하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뭐 이렇게 단어가 잘 발음이 잘 안 된 단어 있으면 손자 손녀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발음하냐 그러면 이제 미국식 발음을 배워요. 그런데 할머니가 따라하면, 우리 할머니 잘해. 이래서 이제 대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자, 손녀들이 다 나와서,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자랑스러워. 맨날 졸고 앉아있는,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다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가 저를 아주 좋아했어요. 뉴 스타트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음식 요리를 또 배우고, 그래서 애들한테 그 이제 뭐 건강 쿠키도 만들어주고, 뭐 통밀로 해가지고 이게 이러니까 막
이 손자 손녀들 우리 할머니 뭐요? 최고야. 그러니까 할머니는 뭐 심심한 시간에 찬송가 틀어놓고 찬송가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모범생이 된 거야. 손자 손녀들 아 나도 할머니처럼 돼야지. 나도 나이 먹으면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그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들하고 참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제 잘 사시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제 할머니는 곧 천국으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가 다 죽으면 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부활해서 만날 거야. 이제 가르쳐 주고, 이제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서 이제 그 할머니 시신을 이제 그 장례 치르느라고 그 장례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그 할머니 돌아가신 이불 속에 옹기종기 들어가가지고 할머니 주무시던 곳. 그러면 할머니는 만날 테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이래서 참 그 멋지게 그 이민 생활을 참 손자 손녀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도움이 되면서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 전환을 쫙 하셔야 돼요. 하시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오던 침에도 돌아가 버립니다. 아시겠죠? 예. 네. 망가지던 연골도 다시 재생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뉴 스타트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하게 된 거를 감사해야 돼요. 뉴 스타트를 하게 된 거를 감사하려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암한테 감사해야 돼, 암마. 암마, 나 참 고맙다. 파킨슨아, 내가 참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뉴 스타트를 하게 됐다. 이제 새롭게, 긍정적인 삶으로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고맙다, 암마. 그러면 암이 내가 고맙다 그랬었는데 암이 나를 죽이겠소? 그래서 암도 암세포의 유전자들도 아유 이러면 우리도 정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온 몸에 평화가 네. 그래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외향원을 아주소서. 우와!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세포는 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이 현대의학이라는 것이 생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본 일이 없는 경우 자꾸 안 된다고 그래버려.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렇죠. 달아서 없어졌던 연골 그거 뭐 조금 다시 만들어 주는 거 일도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현대 의학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의학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뉴 스타트 곧 하나님의 의학 생기 생명 의학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잘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